설득이 잘 안 됐다며? 네. 나 언제 나가? 구속이 된 채 회사를 되찾는 것, 그리고 풀려는 나지만 회사를 뺏기는 것,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는 안 될까? 회사를 포기하고 투항하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꺼내줄 겁니다. 만약 노조에게 지분을 넘긴다면 몇 년 고생하시겠지만 회사는 지킵니다. 노조 설득 못했다며? 가능성은 있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난 벌써 무서워. 평생 감옥에서 썼겠구나. 억울하지만 포기할까? 벌써 무너지셨군요. 더 길어지면 어쩌실 겁니까? 얼마나?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몇 달은 참을 수 있어. 몇 달 참을게. 회사만 찾아줘. 내가 관여했다면 분명히 어딘가 자료가 있을 텐데. 인수한 동일 소면 노조건 말인데 검찰에서 지금 정치인 관심이 없나? 청와대에서 근무해보는 것도 좋고. 맵도 홍콩은 일단 다 매집해. 그건 대표님도 알고 계십니까? 민감한 사안인데 대표님께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오고 계시네. 백도 홍콩 채권을 매집해. 나머지는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할 거야. 제가 대표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방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 그대로 진행해. 너 어디니? 나 좀 볼 수 있어? 지금 당장. 왔어? 뭐야? 갑자기 칼을 들러내. 내가 콜들이 지휘를 많이 했던 거 알지? 알지. 혹시 이번에도 도청을 염려하고 있는 거구나. 복사본을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이명한 부대표를 거쳐서 차영우 대표한테 전달돼야 돼. 입장 곤란하면 얘기해. 이러한 기밀 사항은 한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한 거잖아. 그게 너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골드리 지금 만든 간부 하나가 홍콩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 기억 안 나지? 그랬어? 그 사람이 바로 이 프로젝트에서 백두의 재무제표를 집중해서 파낸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 네가 만약에 차 대표와 부대표를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기밀이 될 거고, 그 기밀을 주신 너는 그들의 타깃이 될 거야. 그건 그들에게도 너무나 위험한 유혹이 될 거고, 그건 이쪽에서 해결해야지. 고맙다. 원본은? 집에 놔두면 위험할 텐데 내가 가지고 갈까? 두 가지 다 너한테 맡길 순 없어. 그건 너무 위험해. 뒤질 수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을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직 검사 이선이 어때? 생각해볼게. 이런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너를 너무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다. 미안하다, 야. 그리스가 국가부 떠나기 전 골드리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왔어. 그리스는 결국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 와중에 한두 명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지. 몸 조심해라. 그게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다.